차박 많이 했지. 할 때 없으면 차에서 해골 눕히는 거지. 그게 차박 아니야? 호란도 그 뒤에서 차박 많이 했다. 뭐야, 폭치기야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상이 너무 좋으시다. 아, 두 분이 되게 잘 보셨네. 남매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부예요. 네. 네? 아, 그럼 가세요. 아, 그렇지. 뭐. 캠핑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럼 그 유튜브 채널명이 뭐예요? 안혜미인데 친구들이 이제 냄이라고 부르고 이민우에서 네, 민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민우입니다. 이렇게 네.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또 네. 와인 그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예, 술 예. 마셔야죠, 저희. 아, 네.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려요? 10분이면 괜찮으신가요? 10분? 10분이면은 네. 그 아내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예, 좀 때리고 있을게요. 혼자 지 그렇죠. 아, 예. 아, 좋아, 좋아, 좋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 혼자 하라고요? 예, 예, 예. 아, 제 와이프랑 같이 술 드시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다, 차. 네. 저 사건 말이죠. 아, 네. 무스. 김무스 온다고. 김무스 오랜만이네. 58년생이세요? 아니요. 58년 저희 엄마가 58년. 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를 루프탑 텐트라고 해요. 아, 루프탑이구나. 네, 네. 여기에 19명도 올라가서. 이게 몇 평이에요, 지금? 이게 몇 평 정도 되지? 지금 이 정도면 하얏트인데? 알고 계시던 차박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냥 차박 말 그대로 그냥 입관이죠, 이렇게. 잠깐 누워있는 거죠. 맞아요. 어이, 뭐 안에 뭐 장작도 있고. 캠핑하면은 불멍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또 이제 필요한 것들. 거의 뭐 월남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아, 네. 여기서 보여? 서서갈비네? 네. 와, 서서갈비! 서서갈비야! 서서갈비 하면서 불멍. 네.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노모쇼 너무 잘 봤다. 노모쇼 너무 잘 봤다. 잘 봤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인지 몰라도 노모쇼를 그동안 사랑해줬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후유증인지 몰라도 결혼을 못하고 있네? 노모쇼 본 적 있어요? 저요? 예. 봤죠. 봤다고? 와인의 세계로 한번 봅시다. 완전 묵직한 와인. 내추럴 와인. 오, 내추럴 와인이요? 혀로 와인에 차박을 해드릴게요. 아. 예. 직화 초벌 동마호크 스테이크. 아, 토마호크를 돼지고기로 나온 거랑. 그래요. 뭐야? 여섯 개가 이렇게 한 세트인가 보다. 네,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오뎅탕이 이렇게 있네요. 손질이 바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구우면 되는 거 같아요. 두 개씩 해주세요. 맨날 그래, 하나씩. 그래. 두 덩어리 해야 돼. 두 덩어리 아니, 해야 돼. 항상 하나씩 올려요. 고기를 굽는 방법이 팬에 80% 이상 고기를 놓지 않아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 그 신조 오늘 깨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난 거예요? 캠핑을 하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캠핑 브랜드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가 뭐예요? 쪽지 이렇게 주는 거야. 나 옛날에 브룩실드한테 펜팔 보냈는데. 아, 안 됐어요, 잘. 아. 안 됐다, 왜. 그러니까 혼자 살지. 전 잘 됐어요. 인연이 아니, 따로 있어. 네.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맞아요.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그럼요. 쪽지가 와서 웨딩을 했구나. 네. 야, 이 두께 봐라. 와, 난리 났다. 제가 그 두 분을 위해서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저 크레이지 와인입니다. 이걸 마시면은 도라이가 돼. 너 카인드 오브 피플 헤븐 쪽으로. 여기 이 고기랑 이 일박하랑 되게 그 매쉬업이 잘 될 겁니다. 아. 네. 먹어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 혀의 느낌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네네. 아, 미안한데 좀, 예, 도움 좀 주시겠어요? 네. 예.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오. 아유! 우리 잠바리 어디 갔나, 우리? 어. 아, 아하, 그래. 아, 우리 잠바리.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 아, 집채! 잠바리. 우와, 멋지다. 행복잡 또 받아. 아. 직업은 소믈리에고, 이름은 엄신길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 그대로 나이스 미츠가 아니고, 나인 미츠. 어? 이런 걸 스모키 하다고 하나요? 오! 맞죠? 바로 뭐 스모키 말씀하시고 향 맡자마자 단대라고 바로 잡아내셔가지고 이태리 지역의 와인이에요. 이태리에서 좀 남부 지역의 프리미티보라는 품종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짐판데리라고 불리고 풀네임은 일바카
프리미티브 오디 만두리아인데 보시면 강나라 언어로 크레이지 뭐 다 적혀 있어요. 영어로도 크레이지가 적혀 있고. 우와, 그래서 아까 크레이지 하는 오라이가 돼. 너 카인드 오브 피플 헤븐 쪽으로. 근데 이태리 남부에서도 되게 유명한 와인. 묵직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또 당도가 있고. 병도 파워풀하게. 네, 그렇죠. 디자인도. 저도 딱 느낀 게 약간 묵직함이 네. 느껴졌어요. 뭐 덤프예요, 아니면 추레라예요, 뭐 어떤 거예요? 스타렉스? 아~ 스타렉스 정도까지. 네. 이거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판매처에 따라 다른데 네, 대략 8에서 9만 코인 아~ 그 정도입니다. 1바카랑 지금 우리 도마호크랑 때렸잖아요. 네. 근데 나는 아직도 약간 이 1바카가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게 네. 우리 소주요. 와인이랑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뭐야? 진짜 맛있다. 와인? 아... 뭐냐면은 어떤 오빠가 쓱 야야 입어 쓱 했는데 안 따뜻할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한 거야. 지금 이 돼지랑 이 일바카랑 서로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서로. 아~ 괜찮아 언제든지. 너무 너무 좋은 거야. 누가 압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또 맛은 어떠세요? 고기 맛은? 고기 맛? 네. 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기만 먹었을 때 어떠냐면은 야 내가 혼자 살면서 집에서 이거 고기 구워? 불쌍해 보여. 근데 어떤 고기는 냉동해서 녹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무슨 사자 새끼도 아니고 이걸 먹어야 되나? 근데 얘는 보면은 안 불쌍해 보여. 맞아요. 초벌 직화 초벌. 저희는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캠핑 갈 때 몇 개 쟁여놓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두 분을 보면서 야 진짜 왜 결혼을 하는 줄 알겠구나. 아, 갑자기 이제 승부리. 아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그 여성분한테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수수 거기에 있으면 계속 밖에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가 뭐 개 장인이야? 왜 이렇게 반대를 해? 너가 어디서 했는데요?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예시를 네. 했어요. 부주 누나 얼마 들어왔어? 많이. 이거 어묵탕 있잖냐.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돼 있어 레시피가. 또 이제 어묵탕에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와인이 있죠. 아 좋네요. 아 요거? 저는 얘를 댕댕이라 부르는 와인인데 이태리 북부에 피에몬테 이제 약간 밑에 이제 바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골대제 100% 있네. 이 품종은 내추럴로 안 만들어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걸 만드는 스테파니 벨로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내추럴 와인을 선구하셨던 분이에요. 어묵이랑 이거랑 어울린다 이거지? 제 생각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몇 코인? 이제 한 10만 코인까지 갈게요. 우리 허즈밴드 딱 오면은 같이 한번 때려 봅시다. 와 어묵탕 엄청 맛있게 끓여있다. 이 귀한 걸 마시네요. 향이 되게 독특하죠? 네, 향이 약간 동치미 향도 살짝. 맛이 그 어릴 때 감식초를 많이 먹었거든요. 감식초에 알코올이 들어간 맛. 저는 청포도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 껍질을 한번 한 느낌이에요.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번데기 그 국물이죠. 번데기 탕? 그 우리 예전에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담아주던 거였어요. 네네. 200원, 300원. 응, 뭔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잉크 맛이랑 그 종이 맛이랑 섞인 거 있거든? 그거야! 와, 이건 나만 알 거야. 골판지 들어간 그런 느낌. 응? 골판지요? 아, 여기 뭐, 한 거 아니죠? 그 이때니까. 막 소름 돋는다. 뭐가 있어요? 골판지 넣었어요? 아니, 그 골판지 넣은 게 아닌데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불쾌하시는 분들 소믈리에 입장에서는 표현을 할 때 젖은 골판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네. 이미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전혀? 되게 자주 마시는 와인인데 형님이 제가 생각하는 표현이랑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난 못 먹겠어. 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난 불쾌해. 청포도 먹을 느낌이야 그냥. 간장향 딱 밴 거랑 한번 드셔보세요. 짭조름한 음식이랑 이 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먹을 땐 어묵이었거든요. 그 내추럴 와인이랑 먹으니까 맛살이 된다. 아 표현해 봤어! 진짜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고 안주가 필요 없는. 내 오뎅탕이 지금 완전 지금까지 똥맛 나거든. 진짜로? 없어요.
아, 같이 가니까 좋네. 같이 가죠. 신기하네. 근데 얘를 먹으면 잡아주네. 내가 약간 걸렸었는데 여기 퍼피가 있으니까 예, 아, 먹게 되네. 어묵탕의 와인, 이 와인은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어머! 이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이 온도, 습도 다 좋습니다. 그냥 최고의 생일인 것 같아요. 아니, 너 생일 축하해주네. 되게 되게 어필하시는 편이시네. 아, 이거 또 초 한번 불어줘야지. 네? 어? 어? 진짜요? 진짜요? 쓰레기통을 드시세요. 자, 지금까지 와인시대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MC 네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시대! 야야! 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안 먹어?